안녕하세요. 클릭 K플러스입니다.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주변에서 자주 들려오죠. 치솟는 물가에 다가오는 설 명절 준비도 부담스러워져 있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. 벌써 체감적으로 비싸다는 걸 딱 느껴져요. 좀 부담이 되죠. 성수품 가격도 조금 많이 비싸죠. 사과 한 박스에 막 5만 원 막 이렇게 가잖아요. 그래서 사과 사 먹기도 조금 사실은 부담스러워요. 이런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.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절에 장을 봐야 할 품목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채소와 과일인데요. 사과, 배, 감귤, 계란 등 최근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께서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는 2월 8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사과와 배, 소고기, 참조기 등 농축수산물을 사면 정부 할인 30%와 업계별 자체 할인 최대 30%를 합쳐 최대 60%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한 번에 5만 원 이상 결제 시 자동으로 최대 한 명당 2만 원까지 할인해 주는데요. 여러 곳에서 장을 보면 겹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오전에 A마트에서 2만 원을 할인받고 오후에 B마트에서 2만 원을 또 할인받을 수 있고요.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같은 곳에서 2만 원을 할인받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다만 중복 할인을 막기 위해 각 마트 등에서는 계산할 때 회원 번호를 넣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한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. 120곳 넘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시장에 설치된 환급센터에 내면 구매 금액의 30%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.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돌려받는데 행사 기간은 2월 3일부터 8일까지입니다. 여기에 NH카드가 있다면 오는 2일까지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30%를 최대 3만 원 한도로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. 단 농할 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혜택도 제공됩니다.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되고요.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.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%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. KTX 4인 가족 동반석은 15%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오는 2월 7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숙박비로 5만 원 이상 사용할 때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도 배포됩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 많으실 텐데요. 오늘 소개한 각종 혜택들 꼼꼼하게 챙겨서 즐거운 설 명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